전경련이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 기자입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로 지난해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회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8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고받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전경련이 내놓은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올 1월 종합 경기 전망치는 85.7로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경기 실사 지수가 100 이하면 향후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이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할수 있다고 밝히며 기업별로 투자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조선, 철강, 건설 등 불황 산업 중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액을 더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이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등 분야별 경제 주체와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업 경영 현장을 재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해 첫 전경련 회장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4대 그룹 총수는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허창수 회장과 정병철 상근 부회장을 제외하면 고작 7명의 회장만 참석해 갈수록 추락하는 전경련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입니다.